바라봐. جنتي اليوم مع رجل كوري هو راح يشوف مشاهير العرب انستغرام وراح يردد فعل عليهم. 안녕하세요. 테마파크 유튜버 정대철입니다. 마르하바! 마르하바! 이제 아랍인들 중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오늘 네. 같이 인스타그램으로 보실 거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요. 오, 배우시죠? 배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튜버. 아, 유튜버예요? 네. 그 알라딘에 나오는 자스민 공주 그 느낌 납니다. 아, 진짜요? 네. 옛날에 그 자스민 코스프레를 하겠는데 이렇게 이라크 국기거든요, 이게? 네네네. 원래 이라크 사람이어가지고 네. 되게 일단은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셔가지고 네. 저 보자마자 이제 TV나 넷플릭스 그런 네. 화면에 나오는 배우신 줄 알았는데 아, 유튜버시구나. 확실히 인상이 네. 한번 보면은 못 잊혀질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인상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랍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아랍 여자 유튜버 중에서도 가장 그 구독자 수가 많은데 구독자 수가 1800만 명이 넘어요. 정말 넘어요? 1800만 명. 여기서는 이제 아랍에서는 탑급이잖아요. 그럼 막 1000만이 넘기도 하거든요. 인구수가 아랍이 총 4억 명 정도가 돼가지고 네. 이분은 이제 어? 나린 뷰티라고 뷰티 유튜버시죠? 네, 맞아요. 딱 처음 뵀을 때는 네. 아쿠아맨 혹시 영화 아시나요?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분의 머리 인어공주 그런 색깔이에요. 이분은 몸매가 굉장히 좋아요. 시리아 사람이거든요. 아. 근데 시리아가 아랍에서도 굉장히 이쁜 여자들로 유명해요. 네, 물론 아랍은 다 예쁘지만 네, 저는 아랍 사람들한테 그게 많이 들었어요. 시리아, 뭐 레바논 이쪽이 이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와, 확실히 네. 아까 시리아 분이 예쁘시다 네. 말씀하신 게 네. 콧대가 코 수술했어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아랍은 코 수술을 커가지고 작게 만드는 수술을 해요. 아, 다르네요, 그냥. 아, 이렇게. 네. 우리는 코를 크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코를 작게 하는 수술을 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아랍 그 전통 의상을 같이 입고 찍은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랑. 아, 진짜요? 예. 네. 잘생기고 예쁘시네요. 아, 그러게요. 아랍은 이렇게 좀 자매 형제들이 되게 많아요. 대가족. 이 친구는 좀 어리거든요? 한 1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 마이클 잭슨 옷인가요? 예, 네, 그런 스타일이죠.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라고 딱 봐도 어려 보이죠? 왜? 귀여워요. 근데 뭔가 이분은 약간 네. 머리 염색한 거랑 이제 네. 뭔가 스타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네. 약간 미국 쪽에서 파이팅 영화 그런 데 나오실 것 같아요. 오, 진짜 진짜 네. 맞아. 이분도 되게 이쁘시잖아요. 네. 시리아 출신입니다. 아, 오, 공통점이 있네. 일단 미인은 시리아. 네. 아, 뭐 다 그렇다고 할 순 없지만 네, 시리아에 이제 미인이 많은 거는 사실 사실이니까. 오, 진짜 뭔가 팝 그런 팝 스타. 네. 맞아. 팝스타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지금까지 일단은 배우분들은 네. 공통점이 네. 콧대가 미쳤습니다. 성형수술 경본사님 만드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잘된 사진, 예쁜 미인상 이런 걸로 포스로 막 붙일 만큼 되게 콧대가 난리 나요. 진짜 이분도 이제 10대인데 로자. 와, 지금까지 봤던 분들도 다 미인이지만 이분은 뭔가 네. 자기의 그 외모와 패션을 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울리는 게 뭔지. 맞아 맞아. 오, 이거 봐 이거 봐요. 에, 근데 요즘에 이제 이 로자가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느낌 있는 사진을 좀 많이 찍어요. 오, 그러네요. 이분은 이제 시리아랑 가까운 요르단이라는 나라 출신이에요. 요르단 화장법이 지금 사진 여러 개 본 결과 좀 뷰티 유튜버답게 새로운 화장법을 많이 추구하신 것 같아서 되게 도전적이고 멋있습니다. 그 다음 이분은 아랍 그리고 사우디가 네. 가장 보수적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랍 사우디에서 가장 첫 번째 모델. 아, 그래요? 로즈라고. 오, 그러면 사우디에서 이 네. 개척을 하신 거죠? 처음 선구자. 그쵸. 그래서 사는 곳도 LA에서 살고 있어요, 미국. 아, 그래요? 사우디에서 안 살고. 아, 사우디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누나가. 아, 그죠, 그죠, 그죠. 네. 야, 이분은 근데 확실히 미국에 계시다고 해서 방금 들어서 그런지 네. 그 미국의 그래미 어워즈? 네. 그런 데 나올 때 시상식에 나오실 법한 그런 스타 느낌이 나요. 그쵸. 완전 네. 슈퍼스타 느낌이 나죠. 네. 패션을 좀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이분 아까 나린 뷰티 기억나세요? 두 번째 시리아 분? 네. 아, 네. 그 사람 동생. 아, 동생이에요?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야. 근데 진짜 예쁘죠? 네. 코가 미쳤는데요? 와. 어?
보자마자 아자주로 라리사랑 활동하신 블랙핑크의 그 리사님이랑 굉장히 닮았네요, 눈이. 오, 듣고 보니까는 네. 진짜 그런 것 같은데요? 우와. 오! 완전 닮았어요? 네. 이 각도가 네. 진짜 닮았어요. 우와. 오, 듣고 보니 그러네. 약간 머리 스타일도 짧아가지고. 아, 네. 이분은 제가 눈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어, 진짜로. 눈이 되게 초록색, 흑색. 렌즈 끼신 거 아니죠? 네, 실제 눈이 아. 그냥 이래요. 그래서 뭐 드라마라든가 뭐 노래도 하시고. 우와, 엄청 예쁘네, 눈이. 에메랄드 같아, 에메랄드. 그쵸. 눈이 진짜 매력적인 우와. 눈이에요. 또 이분은 네. 누르라고 패션 모델인데. 네. 우와. 우와, 키가 엄청 크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델이니까 그런 것 아. 같아요. 심지어 아기가 있는데, 아, 여자 아기가 있는데, 걔도 키가 커요. 아. 유전이. 복받았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복받았다. 아이, 아이. 우와, 진짜 패셔니스타 느낌이 확 나네요. 아이도 완전 네. 뭔가 다르죠. 아, 모녀가 네. 와 진짜 이 패션계를 휘어잡을 네. 이 횡단보도 걷는데 워킹하는 거 느낌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달라. 이분은 이제 진짜 아랍에서 가장 성공한 네. 여자 CEO예요. 후다. 후다. 아랍에서는 가장 성공한 메이크업 브랜드. 아. 성공한 CEO. 여자 CEO. 그럼 본인으로 이름으로 딴 그런 브랜드가 있는 거죠? 그쵸. 아.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애도 있고 아줌마인데. 아, 그래요? 네. 어, 왜 나이를 안 드시는 것 같지? 뷰티 이쪽이니까 관리를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분 이제 너무 동경하는 그런 분이어서. 안젤리나 졸리가 바로 연상되는. 이분은 이제 쿠웨이트 사람인데. 쿠웨이트. 어, 이분은 저기 배우 미란다 커 닮았네요. 저기 할리우드 배우. 아, 진짜요? 네. 멋있지 않나요? 네. 뭔가 히잡을 쓰면서도 뭔가 럭셔리한 패션을 고수하니까.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네. 패션하면은 머리 스타일로 이렇게 또 이미지 인상을 주기 마련인데 네. 지금 히잡을 쓰면서도 네. 이렇게 자기의 그런 스타일을 보일 수 있다는 게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가렸는데도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신 경우는 인기가 엄청날 것 같아요, 진짜. 이분도 히잡인데 쿠웨이트 똑같이 쿠웨이트 사람이고 네. 어때요? 와. 이미지는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히잡을 써서 그런가? 네,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네. 약간 차이점을 보자면은 네. 눈 쪽에 이거 아이섀도우 하나요? 이게 네. 그게 되게 진하시네요. 아, 그러네요. 송도스라는 분이고요. 송도스. 이거 눈썹은 자기 눈썹이에요? 아니면 이거 그린 건가요? 원래도 눈썹이 풍부하긴 한데 여기에다가 모르겠어요. 더 붙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후웨이트도 뷰티 유튜버인데 네. 눈썹이 진짜 우와, 숱이 되게 많으시네요. 예. 근데 그거를 깎지 않고 오히려 트레이드마크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아. 이분은 연예인인데 아. 하이파 이라크 출신이고 네. 지금까지 뵌 분들 중에서 네. 가장 배우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가장 배우 같아요. 뭔가 느낌이 딱 보자마자. 아, 왜요? 머리 그 스타일과 네. 그런 화장법이라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딱 TV 브라운관에 나올 법한. 이분은 에미레이트 두바이에 계시는 분이에요. 두바이. 네. 오, 이분은 지금까지 분들과 다르게 쇼컷을 하셨네요. 똑같이 그랬다. 앤 해서웨이. 앤 해서웨이. 악마는 바다입니다. 어, 똑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아, 이거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아요. 오, 대박. 아예 똑같다. 원래는 머리가 막 이렇게 길었거든요. 어? 이발하신 지 얼마 안 됐네요. 오, 근데 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이미지 변신을 확실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레바논 분이거든요. 레바논. 오, 이분은 지금까지 뵀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연령대가 가장 높으신 분 같은데. 이? 아, 아니에요? 진짜요? 아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닌가요? 아까 그 사진 뵀을 때는 이제 어, 역시 결혼하셨군요. 역시 결혼하실 줄 알았습니다. 결혼은 안 했는데? 아, 안 했어요? 아이고. 약혼? 아. 라일라 무라드. 이분은 저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완벽한 미? 아, 그래요? 네, 약간 흠잡을 데가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머니 역할을 많이 맡을 것 같은. 아, 진짜요? 네, 국민 배우. 그렇게 늙어보여요? 저는 처음 뵀을 때 마흔 정도로. 아, 아닌가요? 마흔은 아닐걸요? 30대 정도일 아, 것 같은데. 네, 후다. 네. 이분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여요? 이분보다? 후다. 이분은 20대 초반 느낌. 진짜요? 네. 대박. 이게 이 관리의 힘인가 봐. 딱봐도 아줌마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어, 저는 이분이 아까 그분보다 약간 젊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헐, 대박.
이분이 거의 40대일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분은 이라크 분인데 애니메이션 약간 좋아하고 성격이 약간 되게 재밌거든요 유튜브 보면은. 아. 오. 이런 뭐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약간 만화 코스프레 한 그런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약간 시크한 매력도 좀 있고. 제가 또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보자마자 굉장히 호감이 생깁니다. 이런 막 뒷 배경 보시면 다 만화고 틱톡으로도 유명해요. 야 덕후. 어? 이거 방금 이건 나루토 아닌가? 나루토예요, 나루토. 맞죠. 나루토 덕후예요. 오! 되게 천진난만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귀엽죠? 네. 그러면서 근데 약간 이렇게 시크한 또 매력이 있어요. 오, 그러네? 네. 아, 오늘 아랍 인플루언서 보셨는데 어땠어요? 일단 저의 그 미의 나라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아랍 쪽으로 좀 넘어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고 또 이제 제가 아까 인플루언서 분들의 아이디랑 이름을 이제 알았으니까 네네. 저도 인스타그램으로 한번 들어가서 팔로우를 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제가 마음에 드셨구나. 특히나 그 눈이 녹색이신 분 그분이 가장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던 사람 누구예요? 눈이 녹색이신 분과 두 분인데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 그 두 분이 가장 예쁘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뭔가 그 통통 튀는? 아자수르랑 아수. 오케이. 라하드 할라, 할라스나, 엘 비디오. 알령카마 슈크란 랄무시 하다이가 하빠이트 엘 비디오 플리스. 이스타리클 빅까나. 오 파알을 쩌라스. 오 라이크. 오 옥트블리 엘 코멘타트. 오 로호 알라 카나토. 아샨 호아 샥스틸 몸띠아비 코리아. 오 베스. 마살라마.